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컨블루션이다.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번역할 만한 용어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꼭 한다면은 중첩 적분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시험에 잘 나오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시간 영역을 소문자로 쓴다 그랬죠? 시간 영역은 소문자로 쓴다 그랬어요. 아,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 필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뭐죠? 대문자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죠.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죠. 그렇죠? 프리에 변환 시간 주파수 도메인 변환하는 거. 자, 여기서, 자, 요거, 컨볼루션, 요런 결과로 요게 만들어져요. 여기는, 자, 요거, 컨볼루션에 요거는 곱이에요, 곱.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컨볼루션, 이게 필터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좀 기초를 좀 잘해줄게요. 자, 부담 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런 필터 제일 간단한,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필터야. 자, 이런 필터에다가 뻥! 요거 집어넣으면 요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런 게 나와요. 구형파 집어넣으면 삼각파 나와. 이걸 무슨 회로라 그래? 적분회로. LP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바로요, 요놈이 요거예요. 요놈이 요거예요. 요놈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컨볼루션 결과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컨볼루션. 처음 하시는 분한테 참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컨볼루션이. 그러니까 이놈 이놈이 중첩 적분돼서 이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용어 정리하자. 자, 여기서 시간 영역에서 빵 이걸 뭐라 그러죠? 임펄스 레스폰스라 그래요. 임펄스 레스폰스, 임펄스 레스폰스. 빵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요. 자, 이 임펄스 레스폰스를 도메인 바꾸면은 빨리 초고속은 광대역이죠? 그죠? 초고속은 광대역이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곱이죠, 곱. 곱.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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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돼? 도메인 바꾸는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 이거를 임펄스 레스폰스라 그러는 거야. 이거의 프리의 변환 관계에 있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 주파수 전달 특성 또는 주파수 전달 함수라고 번역해요. 요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프리에 변환 관계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도메인이 주파수일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메인이 시간일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야. 뭐가 다른 거야, 그럼? 도메인만 다른 거야. 도메인만. 왜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딜레이, 스프레이드,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하고 똑같은 얘기야. 딜레이 스프레이드가 생겨서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생기는 거야. OFDM에서. 이건 무슨 도메인에서 용어다? 이거 딜레이라는 자체가 시간이잖아. 이거는 주파수. 자, 왜 자꾸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통신 이론이 안 되면요. 이동 통신 뭐 무선 다 어그러져요. 기반이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도플러 스프레이드. 이 도플러 스프레이드 배웠죠? 수신하는 주파수는 송신하는 주파수 플러 마이너스 람다분의 V의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델타 F였었죠. 맞아요? 이거 도메인이 어디예요, 그럼? 주파수 도메인이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도메인만 다른 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친구가 별로 없어. 이게 뭐냐면은 타임 셀렉티브 페이딩이야. 사인 페이딩. 같은 얘기라고. 도메인만. 자, 다시 합시다. 이거 같은 얘기인데 도메인이 다른 거예요. 내가 먼저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 이거 뭐라 그랬지 그때? 여기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 왜? 같은 얘기를 두 번 쓴 거거든. 응? 이거 모르는 사람은 딜레이 스프레이드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은 얘기를 왜 번복하냐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용어 정리가 끝나 있어야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합시다. 이거나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도메인만 다를 때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통신의 기초가 프리변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그러진다고 여러분들이. 응? 자, 그래서 지금 컨볼루션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컨볼루션 쪽으로. 아, 그랬더니 왜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에요? 그런 친구도 있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잖아. 그지? 이게 입력이지. 이게 출력이지. 이게 함수 아니야? 이게 전달 함수야, 전달 함수. 라플라스 변환에서 얘기하는 그 S 도메인에서의 입출력 전달 함수. 이게 프리의 변환에서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이라 그런 거야. 라플라스 변환 여기가 뭐지? S 도메인으로 해주는 거죠.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사 하는데 뭐 라플라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 이름. 자, 그러면은 지금 컨볼루션을 하자 그랬으니까, 자, 컨볼루션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내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맨 먼저.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컨볼루션은 맨 먼저 1번. 폴딩. 2번. 시프팅. 3번. 멀티플리케이션. 4번, 인테그레이션. 이게 컨볼루션의 4대 절차가 돼요. 응? 자, 여러분들이, 자, 폴딩, 접는다, 시프팅, 이동한다, 곱한다, 적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대 절차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산적이면 어떻게 쓰면 될까? 일단 이산적일 때는 엔도메인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이산적일 때. 그리고 연속이 아니고 이산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산이잖아. 연속하고 이산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거의 도메인을 K. 그리고 요거 H.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똑같이 쓰는 거야. 자, T가 아까 뭐 했었어? N이지, N. N. 타우 대신에 K. 자, 요렇게 써 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타우, K, 타우. 지금 바로 요 K. K가 폴딩 되는 거지. 딱 폴딩 돼서 이제 폴딩. 폴딩은 이제 접힌다, 대칭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K.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맞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산 컨볼루션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학부생들은 뭐 이거 뭐 아주 질릴 정도로 했다고. 자, 그래서 똑같은 건데, 단지 이산적이다? 그것만 좀 차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자, 컨볼루션의 4대 절차가 뭐라고요?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다. 컨볼루션은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두 개 함수의 중첩, 적분이라 그런다. 수식은 이렇게 쓴다. 그림은 이 정도 하나 그리면 된다. 그러면 일단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도표 좀 만들어주세요. 맨날 그런 거잖아. 자, 도표는 최소한 몇 개 만든다? 네 개. 그럼 그림 하나 넣고 수식 하나 집어넣고 절차 집어넣고 활용 집어넣으면 네 개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여러분들 8점이 만점이야. 1교시는 10점 안 줘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6점에서 8점 사이만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써야지 나는 퍼펙트하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점에서 8점 득점 하겠다. 그럼 수석 합격합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령, 도표 쫙 만들고 있어 보이고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쓰는 연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볼루션에 대해서 1교시 문제가 나왔어. 자,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답안 작성할까? 그림 뭐 그릴까? 수식은 뭐 쓸까? 설명은 어떻게 할까? 하고 마지막에 도표 하나 빵 집어넣으면 한 페이지만 그냥 만들어져요. 초보는 그게 안 돼. 왜? 초보는 한 서너 줄 쓰면 쓸 게 없거든. 나. 근데 그걸 깨는 방법은 자꾸 쓰는 연습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1교시가 나온다면은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입다 낸 거는 뭐냐? 56회, 62회, 이게 다 뭐예요? 옛날 문제죠? 옛날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110회 때 2교시 3번 문제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컨볼루션하고 코일레이션을 비교 설명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 이거 몇 교시라고요? 2교시. 몇 페이지? 3.5페이지. 3.5페이지 어떻게 메꿀까? 뭐 어려워요. 어떻게? 컨볼루션, 코일레이션, 먼저 도표부터 머릿속에다 외우셔야 돼. 컨볼루션과 코일레이션의 도표를 머릿속에 외우세요. 그래서 컨볼루션 0.5페이지. 그 다음에 코일레이션 0.5페이지. 자, 그 다음 도표 0.5페이지. 그럼 1.5페이지 그냥 되죠? 자,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1교시 문제예요? 2교시 문제예요? 2교시 문제지. 그러니까 4를 붙여야 돼. 아, 4를 붙여야 된다. 4를 어떻게 붙여요? 응용 같은 거 있죠, 응용. 응용. 자, 응용. 아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응용. 그 다음에 또 뭐도 써야 됩니까? 다른 내용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내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컨볼루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환법칙 성립된다, 결합법칙 성립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써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요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알렸어요. 이해되세요? 아니, 칸 채우려면요, 그림 그리면 칸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래요? 뭐, 제일 만만한 거. 요거. 요거. 자, 이거 절차. 응? 뭐 절차 한번 컨볼루션 해볼까요? 이게 XT야. 자, 이거 잘 봐요. 이런 거, 칸 채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이야, 0이야, 1이야, 0, 1, 1. 자, 그러면 여기 0, 1, 2, 2분의 1. 이 가정을 있잖아요. 그림으로 착 그리면 뭐 페이지 메꾸는 거 1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1교시로 나와요. 왜 1교시로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문제 수준이 높아지지가 않았거든요. 문제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안 냅니다. 그래서 내가 랜덤도 안 하잖아요. 이제 뭐 베이 정리가 뭐니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뭐 가우스 뭐 하지도 않아요. 왜? 안 내는데 뭐 하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기회예요. 조금만 하시면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봐요. 자,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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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맨 먼저 폴딩한 거를 뭐를 폴딩했어? 요거를 폴딩했지. 그런데 이거 폴딩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어. 상관없어.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폴딩해도 돼.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폴딩했다 그럽시다. 폴딩. 그래서 폴딩을 이렇게 타우 변수를 써야 돼요. 왜 타우 변수를 써야 되냐면 이동이 있거든, 나 이동. 자, 보세요. 이거가 요거예요. 이거 폴딩하면 여기 뭐지?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접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래서 이게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동. 감이 와요 안 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가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가 t가 0일 때는 여기에요. 여기. 맞아요? T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그런데 얘가 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죠? X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응? T 대신에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뭐죠? T 요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완전히 겹치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지죠? 그러면 잘 커지는 면적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커지는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커지는 면적이 이렇게 나와요. 응? 아니, 두 개. 이거 중첩적 보니까. 그리고 얘가 빠져나가면은 다시 어떻게 되지? 얘가 2가 2 정도 되면 완벽하게 빠져나가서 안 생기죠? 안 생기죠? 이 모양 나오죠? 아, 이런 거 막 설명하고 그럼 페이지 메꾸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이거 2교시 안 나오고 1교시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요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 하시면은 이 절차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예,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차가 이제 이해됐다고 믿고, 자, 4대 절차 외우세요. 뭐예요?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외우셔요? 외워져요? 써보세요. 교환법칙 성립돼. 결합법칙 성립돼. 근데 그런 거 이제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요게 바로, 아까 이게 뭐예요? 임펄스? 아까 뭐라 그랬어? 임펄스? 임펄스? 레스폰스라 그랬잖아. 여기다 임펄스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는 거. 요게 임펄스 레스폰스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 예, 시스템 분석 같은 거를 해줄 수 있어요. 시스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여러분들 이거 무슨 필터야 이거? 이거 무슨 필터? 예, 아날로그 필터 해석할 수 있어요. 디지털 필터 해석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필터는 이거 넣으면 되는 거고, 그지? 디지털 필터는 일반적인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응용 좀 알아주시고, 응용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일레이션. 자, 코일레이션은요,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일레이션은요, 오토코일레이션하고요, 크로스코일레이션이 있어요. 다시, 코일레이션은 오토코일레이션과 크로스코일레이션이 있어요. 코일레이션은, 그래서 오토코일레이션은 우리가 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개 쓰는 친구가 있고, 크로스코일레이션은 이렇게 다르게 쓰는, 원래 이게 랜덤에서 나온 개념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코일레이션이다, 오토코일레이션이다, 크로스코일레이션이다,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어? 이게 뭐라고요? 오토코일레이션. 자기상관함수라고 번역해. 이게 뭐지? 크로스코일레이션. 이거는 상호상관함수야. 같은 신호끼리, 다른 신호끼리.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신호하고 잡음이 같은 신호야, 다른 신호야? 다른 신호지. 그러면 신호와 잡음에서 신호를 끄집어내기 쉬운 게, 이게 입감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지. 크로스코일레이션은 큰 게 좋지.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상관이라 그러잖아, 상관. 상관하지 마.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 없어. 그죠? 아무 상관 없어, 신호하고 잡음하고. 그럼 신호 끄집어내기 좋잖아. 이해돼요? 상관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게,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요금 자꾸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T가 돼야 된다는 거를 꼭 아시고, 폴딩 하시면은 안 됩니다. 폴딩 하시면은 안 됩니다. 3단계 절차라는 거예요. 3단계 절차. 응?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폴딩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잘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에 그 이거 아까 뭐 했었어요? 이거 했던 거 기억 나왔나요? 아까 했잖아. 이거에 이게 이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왔지? 2분의 타우 플러스 2분의 타우 0, 여기가 A였었나? A. 자, 그랬을 때, 요거, 어떻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여기 뭐였었어? 빨리 불러봐. A. 제곱.
그죠? 여기 이거 여기 이거 0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이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프리에버를 하니까 뭐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기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코일레이션 결과예요. 이게. 그래? 그럼 난 뭔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빨리 봐요.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야. 어? 같은 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응? 자, 근데 일단 썼으니까, 자, 여기서 이 타우 값 빨리 봐봐. 빨리 타우 값 봐봐. 타우가 마이너스 1일 때, 타우가 0일 때, 타우가 플러스 1일 때 이 세 개만 빨리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보세요. 아까 타우가 0일 때가 어디예요? 타우가 0은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타우가 0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가 나오죠? 여기. 여기가 뭐라고 이게? 타우가 0일 때. 타우가 0일 때. 응? 아니, 맞잖아. 그죠? 그리고 타우가 플러스 1일 때는, 자, 플러스 1일 때는, 어때요? 완벽하게 빠져나와 버리죠? 타우가 마이너스 1에도 완벽하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코일레이션. 자, 그래서 코일레이션은 절차가 폴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게 뭐라고? 쉬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에요. 3단계예요, 3단계. 그래서 수식 하나 탁 쓰시고 시간 영역에서 두 신호의 상관성 절차, 쉬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이다. 용도, 용도.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했었어? 이거일 때. 이게 아까 평균 전력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아까 평균 전력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평균 전력.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게? PST.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응?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같은 거라든가 시스템의 평균 전력이라든가 네, 이런 거 또 시스템 아날리시스 같은 거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코일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코일레이션은 4단계에 3단계예요. 3단계 폴딩이 빠졌어. 식 쓸 때 뭐를 헷갈리면 안 됩니까? 타운지 T인지 헷갈리지 마세요. 상관성이구나. 시간 영역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통신이론 학부책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애들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제가 잘 내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를 ST라 그랬지. ST, HT. 그리고 그 결과를 결과를 여기가 ST 여기 S0T라 합시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교수가 출제하면은 잘 낼 만한 이제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뭐 프라케스 책이라든가 뭐 통신의 기본적인 책에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예제들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상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 응? 그래서 한번 1 마이너스 1 플러스 0 그리고 0에서 4 이게 HT고 됩니까?
그러면 어떤 걸 나는 폴딩할까?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S에 요거에, H에. 자, 뭐 요걸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돼요?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거 없지 뭐. 자, 그러면은 이따가 자, 요거 이제 딱 폴딩해 버립니다. 자, 폴딩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되죠. 맞아요. 빨리 요거 보세요. 요게 시프팅 하는 거예요. 응? 이거 뭐라고? 폴딩. 이거 뭐라고? 시프팅. 자, 그러면 이렇게 폴딩 하니까 겹쳐버리잖아.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려면은 야, 하나 더 가라. 겹치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 더 가. 안 겹치게 하자. 그러면은 빨리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겹쳐요, 안 겹쳐요? 응? 이렇게 되면 두 개 안 겹치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안 겹치죠. 이렇게 됐을 때 요 출력은 이제 여기다 그려볼까? 출력 빨리 보세요. 자, 이렇게 요 빨간색이 지금 요거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쪽으로 더 갔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겹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때는 여기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제 겹쳐. 요거는 뭐죠? H에 0, 타우. 여기 0일 때는 겹쳐요, 안 겹쳐요? 빨리 얘기하세요.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 겹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이게 또 이거 수학도 아닌데 이걸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죠? 0.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0. 요 값이 얼마야? 1. 맞아요, 안 맞아요? 요 값은? 여기도 1. 그리고 기타. 이거 적분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접근하면은 1 나오죠? 예? 1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뭐 그냥 쉽다 그러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참,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3. 어이구, 완벽하게 겹치네. 완벽하게 겹치죠? 완벽하게 원래 있던 요놈하고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그럼 완벽하게 겹치는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그럼 여기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2 나와요. 그래서 뭐일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요럴 때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한 번 더 가면 여기 이렇게 빠져나오죠. 맞아요? 또 한 번 더 가도 여기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두 번 더 가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 더. 여기가 2, 여기가 3. 아이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니까 다시 요값이 3, 요값이 5.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이해될까요? 별거 아니죠? 네, 이 정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기술사의 펀더멘탈을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안 내는 것 같아. 근데 뭐 기술사가 그래도 뭐 공대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 내더라고. 자, 이제 컨볼루션의 개념이 이해되세요? 폴딩,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계속 뭐만 냈어? 그냥 컨볼루션이 뭔지 써라. 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수식 써야 돼? 그림 그려야 돼? 절차, 활용, 도표, 오케이? 1교시. 예상 문제입니다. 왜? 컨볼루션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감이 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응?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처음 하는 분들은 또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참 좋겠는데. 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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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팅, 시프팅, 시프팅. 해보세요. 한번. 응? 자, 한번 결과 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가 익히셔야 돼요. 응? 이걸 딱 폴딩 하잖아요. 2, 그지? 0. 이게 지금 H의 마이너스 폴딩. T가 얼마예요? 여기 원래 T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냥 T가 0이죠. 0이니까 여기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찍어야지. 그지? 아미 와요?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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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폴딩 했을 때 한번 이제 시프팅 하는 거야. 시프팅 하면은 여기죠, 여기. 1 요거. 이게 1 요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죠. 그죠? T가 1일 때 T가 1일 때는 중첩이 돼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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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가 1이니까 2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크기 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두 개 겹치는 게 이렇게 되죠? 자, 0일 때 안 겹치고, 이렇게 해서.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잘못됐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폴딩에도 겹치잖아. 이 그림이,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T예요, T. T가 0이면 그냥 폴딩 되는 거죠. 폴딩 되면은 안 겹치죠. 안 겹치니까 되고. 그 다음에 T가 1이면은, 아, 여기가 중첩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0에서 1까지니까 얘가 1이네, 1. 그지? 1.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H, E, T가 2일 때. 그죠? 여기 겹치죠? 겹치니까 1, 2, 때 요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빠져나가면은 요거죠.
이 그림 이해되세요?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의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컨볼루션 되셨어요? 필터, 임펄스나 레스폰스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컨볼루션은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회 때, 125회 때 다 1교시 문제로 나왔던 실버트 변환 문제인데, 자, 이게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거 그리세요. 자, 그림 하나 그려야 되잖아. 응? 그림. 요거에 실버트 트랜스폼은 요게 이제 임펄스 레스폰스라는 건데 이게 임펄스 레스폰스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좀 연습해 줄까? 요걸 트랜스 하면은 대문자. 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한 거죠? 이게 주파수 변환을 해준 겁니다. 자, 다시 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임펄스 레스폰스. 이게 뭐라고요? 트랜스포 펑션. 트랜스포 펑션은 주파수 전달 함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만 건드린다. 뭐만 건드린다. 위상만. 위상을 여기다 따로 그려야 되겠다. 위상만 건드린다. 그래서 위상만 90도 플러스 90도. 다시 합시다. 뭐만 건드린다고요? 위상만 느리게 하는 거야. 위상만. 여기를 지나가면 위상만 바뀐다고요? 크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뀐다고요? 위상만 바뀐다. 이게 핵심이에요. 크기는 바뀌지 않고 위상만 변화시키는 변환. 이게 실버트 트랜스폼이야. 그런데 일단 자, 요거 컨볼루션 요거지. 그지?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의 4대 절차가 자, 컨볼루션의 4대 절차 한번 이거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자, 여기 보세요. T가 있잖아. 응?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을 알아야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거 뭔지, 뭐예요? 아까 했잖아. 폴딩. 이거는 쉬프팅. 이거는 멀티플리케이션.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1, 2, 3, 4 얘기했잖아. 그죠? 응?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컨볼루션을 모르면 이거 쓸 수가 없어. 이게 컨볼루션이에요. 요식을 딱 쓰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컨볼루션도 알고 야 됐어. 그리고 점수가 7점 이렇게 줄 것 같아. 뭐 제가 줄 건 아니지만. 자,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냐면은 함수로 표시해줘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응? 이걸 시그늄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상을 늦추는 거니까 늦춘다. 시그늄. SGN은 이제 우리가 시그늄 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메인은 어디지? F에서.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 거니까. 0보다 클 때는 이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다. 이렇게 쓰면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은 안 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쓰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계를 생각하자. 시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시계를 얘기하고 싶어. 여기가 코사인. 코사인. 그 여기 뭐죠? 90도 늦은 거죠? 90도 늦은 게 뭐죠? 사인. 사인. 180도 늦은 거. 사인. 이거. 이거의 의미가, 자, 요거의 의미가, 여기 보세요. 90도 늦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크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무슨 얘기죠?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 요거는 무슨 관계다? 직교. 그래서 뭐와 뭐는, 요거와, 요거는, 이게 실버트 변환된 거는 뭐다? 직교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봐. 크기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에너지 스펙트럼은 같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상관함수도 똑같다. 그 세 개를 쓰면은 만점을 줄 겁니다. 만점을 줄 거예요. 자, 만점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 자. 자, 이거 보세요. 얘가 이거지? 이거에 이게 이거라면은 빨리 봐. 이게 이거라면 이거는 이거지? 예? 아니, 실버트 변화 위상 늦게 한다면서. 위상 늦게 하죠? 그런데 또 실버트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야? 아이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내가 시계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쉬우세요? 자, 다시 하자. 요거의 실버트 변환이 뭐라고? 요거. 그치? 요거의 또 실버트 변환은 얘가 뒤집어진 거가 나온다는 거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아마 이 문제 답안 작성하신 기술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몇 손가락이 들어갈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안 해요. 다 그냥 암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깊이 얘기를 안 하려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괴롭히려면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실버트 변환 문제 나오면은 그림 어떤 거 그리실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림. 됐어요? 그림. 이거 말로 쓸 수 있어요? 크기는 건드리지 않고, 뭐만? 위상만 늦춰준다. 요거로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탁 쓰면은, 야, 이 사람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지? 실버트 변환의 성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코사인을 뭐 실버트 변환하면 사인이 되고, 사인을 실버트 변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 쓰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요거까지 내가 해주면은 이건 뭐 대학원 수업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임펄스 레스폰스는 이거야. 그리고 요 임펄스 레스폰스의 주파수 전달 함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어떤 거 그리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실제 쓰였던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백두산 나와라 오바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SSD였었어요. 누르고 말하고 띄고 듣는. 하프트 블랙스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누르고 말하고 띄고 듣는 거 있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안 들리는 거. 까치 나와라 오바 이거 있잖아요. 그게 SSB였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변환이 실버트 변환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뭐 최근에는 뭐
뭐 요새 뭐 디지털적으로 뭐 위상 바꾸는 거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뭐 쓸모는 제가 볼 때는 쓸모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버트 변환 집에서 꼭 쓰는 연습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자, 통신 1호는 몇 개가 돼야 된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수식 쓸 수 있어야 돼요. 수식을 설명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표 만들 수 있으면 끝. 통신 1호만 합격하면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통신 1호이거든요. 응?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뭐 통신에 연관된 거 제가 다 강의를 찍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한번 좀 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시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합격시킬 건가 이제 국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강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강 활용하고 여기 와서 이해 안 되는 거 뭐 디스커션하고 그다음에 뭐 좀 플러스 알파 뭐 나올 만한 거 이런 거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면은 짧은 시간에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얘기했던 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응?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시면 2년 이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2년 이내에 따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시간에 제가 답안 작성 요령 같은 것도 얘기하고 기술사 공부하는 방법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기억들 하시는지 한번 복기해 볼까요? 자,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모의고사 많이 보는 거 얘기했어요. 두 번째 스타디 하는 거. 세 번째 서브로트 만드는 거. 서브로트 만들 시간이 없다면 도피라도 만들자. 됐어요? 답안지를 멋있게 쓰는 방법 세 가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죠? 맨 먼저 내재화 이해를 해야죠. 두 번째 뭐예요? 구조화 뼈대를 만들어야죠. 세 번째 차별화. 이해되세요? 자, 답안지 체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통일하자고. 이거, 응? 이거 끝. 됐어요? 그렇게 시작하자고.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수정사항이 많으니까 좀 워딩으로 작성을 좀 하셔가지고 하루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6개월이 18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은 360개가 들어가니까 합격을 할 수밖에 없어. 맞죠? 아니, 360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합격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나씩 올리는 거 지금 보고 계세요? 응? 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좀 폼도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 레귤레이션하게 길 잡아줘야 돼요. 막 그냥 써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죠. 1이 뭐였었어요? 설계, 감리, 시공. 최근 트렌드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방송 영상이 있었죠? 계속 돌아갈 거예요. 다섯 개. 그러면은, 5, 6, 30. 한 달에 몇 번 돌아가요? 6번 돌아가요. 한 달에. 5, 6, 30. 30개 한 달에 딱 장착이 되는 거야. 6개월이 되면은 180개가 장착이 되고, 1년이 되면 360개. 그러면 이제 시험 보면은 60점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다지기 시작하면 이제 500개까지 가면은 합격. 끝. 2년. 계획은 그래요. 물론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뭐 6개월에도 끝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예, 뭐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자, 수고하셨어요.